국제 로터리 3,600지구 양평 로터리 클럽이 국내는 물론 해외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라오스의 한 초등학교 개보수 지원 사업을 위해 출국한 양평 로터리 클럽 방문단 일행은 5박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1월 29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이철수 회장을 비롯한 이규철 직전 회장 등 6명이 동행했으며 이들은 라오스 비엔티안주 나본초등학교 건물 개보수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방문단은 개보수 지원 사업 외에도 나본초등학교에 나본 양평초등학교 교명 변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빈곤 지역에서의 다양한 봉사를 통해 확고한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양평 로터리 클럽은 36대 이규철 회장에 이어 37대 이철수 회장이 취임하면서 해외 봉사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라오스 파시캄 학교 설립자인 김봉민 선생의 추천을 받아 나본 초등학교에서 개보수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교실 밖 비가림막 설치, 지붕, 바닥 공사, 내외부 페인트 등 건축 보수와 함께 교실 선풍기 설치 등 전기 공사에 소요된 예산은 1,570만 원. 여기에 연필, 볼펜, 공책 등 학용품과 생필품 등을 포함하면 소요된 예산은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양평 로터리 클럽의 봉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전에 봉사활동 장소였던 파시캄 학교와 혼사이 보건소, 양남은 초등학교, 폰탄 초등학교를 방문해 양말과 학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나본 초등학교 교장은 오늘 행사는 봉교 25년 개교 이래 가장 큰 행사로 학교 주관으로 주민과의 첫 만남의 기회를 준 행사였다며 이 자리를 마련해준 한국의 양평 로터리 클럽 회원 여러분에게 학생과 교직원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수 회장은 라오스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되도록이면 해외 봉사를 한 학교에 중점적으로 실시해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평 로터리 클럽은 1979년 창립과 함께 국제 로터리 가입 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장학금 전달과 우수 청소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부르이웃돕기 등 국내 봉사는 물론 베트남 구승구 계열 수술비 지원, 라오스 양남은 초등학교 신축 공사 지원, 라오스 폰사이 보건소 관정 설치 등 해외 봉사 등을 실시하며 이웃사랑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한편 라오스 나본 초등학교는 교명 변경에 대해 자국의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재범 문제가 해결되면 학교명을 나본 양평초등학교로 변경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